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 김정은님 또 우리 사모님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영재 집사님 또래님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전우구 영재님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시고 오늘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12절까지 말씀. 예, 오늘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그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증인이요 이들이 나의 종이요 또 이들이 나를 알고 믿는 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오늘날 이런 때에 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알고 믿는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고 믿었나니 이런 자들은 나의 뭐라? 증인이라. 이런 자들을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런 증인으로 적합한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 이마에 뭐가 있더라?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네. 이런 자들은 나의 뭐라? 증인이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 이런 자들은 나를 알고 믿는다. 아, 정말. 우리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걸음집 지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다가
막상 환란과 핍박이 오면 그만 흔들려서 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또 나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지금 배워가고, 다 배운 게 아닙니다.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나를 알고 믿는, 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호칭을 통하여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모든 지혜와 부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몇 번 배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호칭이 뭡니까? 이제 원어로 한번 해봅시다. 유식하게. 엘로힘부터 배웠죠.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장에, 첫 절에 기록한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호칭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우리 한국말에는 여호와인데 야훼입니다. 야훼. 호칭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과 그 전번에 우리는 또 어떤 호칭을 배웠습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예. 주 여호와여 하는 그 주가 원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호칭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품성에 우리는 가까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호칭을 좀 연구해 볼까 생각했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호칭을 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 나오지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원어의 말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창세기 17장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 이제 아내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력한 상태에 빠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내셨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기는 좋았지만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약속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믿음이 흔들린 나머지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를요?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녀를 낳아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합니까는 불안함. 이거 이삭을 하나님, 아 참,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굉장히 이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그동안 네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가 완전하지 못했어. 꾸준히 들어있고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인 줄은 네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몸에서 날짜가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만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전능하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은 엘사다입니다. 엘사다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옛날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의 엘이나 동일한 엘입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로힘은 창조자요, 그 다음에 언약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엘 뭡니까? 엘. 여기에 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엘 사다이, 사다이, 아, 사다이. 자, 그럼 이 사다이라는 말이 뭐냐? 이것을 전능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엘도 엘이라는 이미 하나님의 호칭에 무슨 뜻이 들어 있어요? 전능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 와서 사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엘이 아닌 사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뜻을 나는 어떻게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엘도 엘이라는 여기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로힘이 아닌 그냥 엘이에요. 그래서 엘 사다이 이렇게 이제 발음이 나오는데 이 엘도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그 용어를 찾아보면 여호수아 22장 22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2장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자 하나님?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 하나님. 또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그런데 여기 전능이 뭐냐면은 엘입니다. 그러니까 엘도 엘 하나님도 뭐 하다는 말입니까? 전능도 이것도 똑같이 전능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전능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이라는 그 단어는 뭐라고요? 사다이. 엘 사다이. 그러니까 전능하고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다이라는 말을 그냥 엘을 두 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여기는 엘을 두 번이나 사용했죠. 그런데 거기는 사다이 엘이에요. 엘 사다이. 그렇게 해서
전능을 샀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샀다이라는 말의 어원이 말입니다. 전능인데 그 어원을 연구해 보면 학자들의 글을 제가 쫙 읽어보니까 그 샀다이의 어원이 뭐냐면은 여인의 가슴을 샀다이라고 그래요. 사드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가슴은 사드인데 그 사드에서 샀다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니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여인의 가슴이 전능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어떨 떠오르면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샀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싸던데 그것은 여인의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욥기 3장 11절. 욥기 3장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으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리. 자, 이 욥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다했던데 근데 이 유방이 바로 사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사드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다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예, 파생된 거예요. 자 하나 그 말을 하나를 더 보면은요 욥기 24장 9절에도 한번 보세요. 24장 가난한 자의 옷을 돌모아 잡음으로. 예, 여기 보면 품,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품, 가슴이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 그런데 거기서 사다이가 라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려면 이사야 6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 여기 보니까 열방의 유방을 빨고 했는데 그 유방을 사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풍만한 가슴을 사드라고. 그런데 그 사드가 그 말에서 샀다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면서 그 단어의 뜻을 전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방이 전능자에서 어원이 기원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보면은요. 이방 신들을 보면 여신들이 참 많죠. 아, 남자 신도 있지만 여신들이 더 많아. 다이아나 신이라든가 많은 여신들이 있는데 그 여신들의 신상들을 보면 유방이 두 개든지 세 개가 달린 아주 풍만한 어머니의 가슴을 새겨서 그것을 신으로 다산의 신. 네, 이렇게 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온 세상에 우상 국가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많은 여신들이 있는데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신들을 만드는 하나의 기원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딸은 바로 여신이다. 왜? 사드에서 파생되었으니까 이것은 여성이다. 그래가지고는 여신을 섬기는 계기로 사단은 만들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신을 섬겨요. 근데 사실은 이방인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안에도 여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여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엘사다이를 사다이를 오해하여 만들어진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자 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근원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기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신들이 나왔는데 그럼 과연 여신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 이 성경의 여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으로 한 사다이의 전능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걸 상징하냐? 여러분, 성소교리를 연구해 보면 모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모든 재물이 대표적인 재물이 뭡니까? 양인데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그 대표적인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예, 그것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었죠? 수양. 암양입니까?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재물의 짐승들은 거의 다 수컷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유련된 수컷으로. 무엇으로 하되? 수컷으로 하다. 유월절의 어린 양. 가장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것은 수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기서나 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다 수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컷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컷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리라. 무슨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 이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신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정결한 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큰 이 속죄죄의 정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죄가 수컷입니까? 여기는 암컷입니까? 암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컷으로도 나타나지만 무엇으로도요? 여러분, 평소에 왜 이 암컷을 했는지 여러분 의아심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 야, 참 어떻게 왜 암송아지를 그때 해피리면 왜 암송아지를 그렇게 했을까?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풀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컷으로도 나타났지만 또는요 성숙한 암컷, 3년 된 암소아입니까? 아주 장성하고 첫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암컷으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여신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요, 오늘날 여자 하나님이 존재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은 어느 교회 가니까 뭐 누가 여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컷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무엇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수염과 산수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맹세를 하면서 3년 된 뭐를 사용했습니까?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수약.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는 암소와 암염소를 먼저 내세우죠. 근데 여기 왜 그렇게 숫양이 아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는 수양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타났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는 확고한 맹세를 언약을 맺을 때는 암소와 암염소로 나타나요.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암컷이 뭐를 낳죠?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암컷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남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낳는 것은 누굽니까?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암소와 암염소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 제도를 잘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냥 엘이라는 전능과 사다이라고 하는 전능은 같은 전능이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사다이는 어떤 면에 좀 여성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은 정말 남성적인 어떤 능력과 파워 이런 강함을 나타내주는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장에 나타날 때는 그런 남성적인 것과 동시에 사다이라고 하는 여성적인 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자라 내가 너희에게 많은 너희를 통하여 많은 자손과 민족이 태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줄 때에 남자가 아닌 누구로요? 여성으로서의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타내실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을 때와 그 말씀을 하게 될 모든 상황과 배경을 잘 나타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땐 우리의 뭐를?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남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와 남자가 연합할 때에 거기에서 완전한 품성이 나타나. 남자에게는 공의로움, 여성에게는 자비로움,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 사다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왜 어머니의 가슴이 전능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9달 동안 그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아기를 생산하죠. 많은 고통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 아기에게 자기의 뭐를 나누어 줍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애기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애기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머니로부터 생명 받아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갓난 아기는 말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기에만큼은, 아기에게만큼은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가 돼요? 전능자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아기에게는 전능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이 엄마는 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생명도 나누어줬고 모든 보호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가슴이 풍만해지죠. 그 풍만한 가슴에서 아기는 부족함이 없는 뭐를? 젖을 먹을 수 있어요. 뭐 어머니의 가슴이 부족합니까? 아기가 뭐 좀 아파도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해결나빠요. 천둥이 치고 개가 찢어도 무서워도 어머니의 품에 딱 안기면 그 아이는 어때요? 어머니의 가슴은 아기에게는 전능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는 그 순간 이 아기에는 평화가 있는 아기한테는 어머니가 여왕이면 어떻고 하녀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풍만한 어머니의 가슴만 있으면 그 아기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기한테는 뭐만 있으면? 풍만한 가슴.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안길 때에 아기한테는 만사가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평화와 안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한테는 어머니가 뭐예요? 전능자입니다. 아빠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빠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엘 사다이.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 품에 안긴다면 만사가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 사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그 자체가 아기에게만큼은 전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사다이가 구약 성경에 한 48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욥기서에 31번이 나옵니다. 왜 욥기서에 사다이라는 표현에 31번이나 기록이 될까요?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죠. 무슨 품이 필요합니까? 엄마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사다이를 찾은 거예요. 엘사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그 품에 안길 때에 모든 고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고 욥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품에 안겼기 때문에 엘 사다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엘 사다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욥의 환난보다 더 흉악한 환란을 통과해야 될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엘사다이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어떻다고요?
바로 엄마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엘사따이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절 떼고 난 다음에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하는 일에 모든 것을 돌봐주고 어머니는 끝까지 자녀를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줍니다. 여러분, 애기 낳아놓고 아버지는 어디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렇지 못한데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러죠. 그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느냐?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나 본래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도 어머니만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사다이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이름입니다. 엘사다이. 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그 엄청난 고통을,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고 모든 정신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아기인데 다 가버립니다. 그 아픔은 어디 가버리고 그 태어난 아기에게 애정이 전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둘째 사망의 고통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심장이 파열되어서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당했던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뭐만 생각합니까? 부활하자마자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울고 있는 누구를요? 마리아. 마리아. 여러분, 부활한 아침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이가 울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정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나약한 한 여인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늘에 가는 일을 미루시고 누구한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반가워서 그의 발을 잡으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잡지 말라. 나는 아직 어디를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가자.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요, 조금 지나고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기별을 듣고 제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허둥지둥 가고 있는데 누가 또 나타납니까?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발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뭐를 잡게 해줬습니까? 발을 잡는 일을 허용하셨고 또 그에게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갔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예? 잠시 아버지를 아련하고 곧장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땅으로 돌아옵니까? 이게 누구의 애정입니까? 이게 예, 사따의 모성애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살고는 인성들에게 인간의 모성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애를 떼놓고 잠시 화장실을 가도 빼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애기인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엘사 따위의 그 모성의 아름다운 사랑을 거기에 나타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정쯤 돼서는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한 두 시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에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사라졌었어요. 두 제자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서 다락방에 갈 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그곳에 열한 제자가, 열 제자가 모여서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이 예수님에게는 엄청 바쁜 한날이죠. 어디도 갔다 오시고요. 하늘도 갔다 오시고요. 몇 년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를 불과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그 모습은 누구를 떨어놓은? 아기를 떨어놓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엘사다입니다. 여신이 아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사다이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모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버지는 좀 무섭고 잘못해놓으면 만나기가 뭐해도 누구 만나기는요? 엄마 만나는 일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 모성애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8절에 보면 부하는 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예, 여기 보니까 장차 올 자요 어떤 자라? 전능한 자라. 근데 여기에 전능이라는 이 말의 단어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인데 판토크라토르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의 사다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다히. 그냥 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아닌 사다히를 번역해서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전능자도 어떤 전능자입니까?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가진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절을 보세요. 사이에 인자 같은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피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런데 여기에 이 가슴이 단어가 마스토스인데요. 이 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의 가슴이 아닌 여성의 어머니의 가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십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중보하십니다. 예? 흉패 이스라엘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안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슴은 남성적인 가슴이 아닌 여성의 가슴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왜 그렇게 중보자로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가슴을 여성적인 가슴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뭐 하는 분입니까? 책임지는 존재죠. 어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신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신 중보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듯이 예수님의 역할을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토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워서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누구한테는요? 엄마한테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가슴을 가진 뜨거운 애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3절. 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예, 맞습니다.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다. 예, 지금 집사님이 읽으시는 성경은 그게 좀 다른 번역 성경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가 좀 않습니다. 11절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엄마의 모습인데 사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족하겠고, 그 다음에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풍성한 젖을 먹는 자는 건강하게 완전히 장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주는 젖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장 2절에.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령한 뭐를 삼아라? 젖을 삼아라. 그 젖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 품에서 빤 것까지 그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나타날 것이라. 이 젖을 빠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나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자, 그의 품에 안긴 자는 뭐를 얻을 것이고? 강같이 강같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혼돈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엘사타이의 품에서 평강을 강같이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요.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힘에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게 바로 어머니 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엘사타이. 예. 그 다음에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됐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미, 그 젖,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엘사다에. 자, 우리 예수님은 엘 뭐요? 사다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줄 것이고 완전한 만족을 줄 것이고 그 신령한 젖을 빠른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다. 아멘. 예, 1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공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이때가 시점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평강을 얻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할 때 여러분 칠장 때 야곱의 환난 때 우리는 이 품을 생각하면서 뭐를 누려야 할까요? 평강을 누려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는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로서 설명드렸던 것이 세대 소망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직후에 하늘에 갔을 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감이 글을 보면요. 시대의 소망 790쪽.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배도 어떻게 해요? 안 받으셨다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럼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하늘 공중에 올라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급하기는 아버지 앞에 가서 또 뭐도 받아내야 됩니까? 자신의 속죄가 충분하다고 하는 허락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고 땅에는 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장 안절부절해서 마음이 급한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으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중하셨다.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게 하며 오리의 순금보다 희석게 하리로다 라고 하신 은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이름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제약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고까지만요. 아버지 인데 가서 뭐를 받는 즉시 자신의 속죄가 충분하다는 죄가를 받으신 즉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사다이라고 하는 호칭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들은 나의 증인이라. 이들은 나를 알고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호칭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죠. 여러 가지의 호칭이 그들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호칭을 더욱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그리스도의 품은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전능자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의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요,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엄마의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다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알게 된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